안녕하세요, 김리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Another Stories 하울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꾹꾹 눌러주세요. 가장 먼저 준비한 거는 이 까만 블랙 롱 원피스인데요. Another Stories에서 구매를 한 원피스들을 제가 싹 둘러봤는데 제가 거의 다 랩 스타일로 된 이렇게 감싸는 가운 타입의 원피스를 거의 다 구매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블랙 원피스는 V라인이 심해요. 이 넥라인이 V를 넘어서 명치라인까지 떨어져도 과언이 아니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깊게 파져있는 그런 스타일인데 Another Stories 자체가 거의 다 명치넥이더라고요. 여름 타입으로 입기 좋게 굉장히 찰랑찰랑거리는 차리차리하게 떨어지는 소재예요. 근데 완전히 얇지는 않고 적당히 두께감이 있는 타입이고요. 그리고 포인트가 이 옆에서 묶는 스트랩이랑 그 밑으로 떨어지는 단추 3개. 이게 굉장히 매력적이게 보이게 하는 그런 디테일인 것 같아요. 기장 자체는 굉장히 길지만 좀 핫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나는 옷이더라고요. 굉장히 매력적인 정렬의 레드 원피스인데요. 이게 폴카도트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 얘도 마찬가지로 여름 느낌이 나기 때문에 찰랑찰랑 거리는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운처럼 여미는 랩 스타일의 원피스고요. 옆으로 스트랩을 꺼내가지고 한 바퀴 두른 다음에 리본을 묶을 수 있는 타입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구매를 한 거는 유럽은 38이고 US로는 6 사이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구매를 했는데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 자체가 가운 타입이라서 사실 좀 프리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스트랩을 조금 타이트하게 묶어주면 살짝 갑갑한데 그냥 보통으로 묶어줬을 때는 또 느슨한 느낌이 나고 그래서 사이즈는 아마 이런 랩 스타일은 조금 유동적이게 입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산 그 블랙 원피스에 비해서는 가슴이 조금 덜 부각되는 타입이에요. 제가 레드 컬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거기다가 여름에 입기 좋은 이런 폴카도트가 같이 되어 있어가지고 되게 귀여운 맛이 있더라고요. 대신 이 소매가 이렇게 위에서 캡 타입으로 떨어지고 겨드랑이 부분이 살짝 노출되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이런 소매가 살짝 단점이 뭐냐면 팔뚝에 살이 있는 타입이면 팔뚝이 되게 두꺼워 보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저거 입었을 때 이게 좀 부담스러운데? 약간 이런 느낌? 팔의 근육 운동을 좀 더 해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만들었던 원피스입니다. 다음은 이거는 여름 원피스가 아닌데 왜 들고 왔냐 하신다면 제가 Another Stories 세일할 때 득템을 했던 원피스거든요. 그래서 아마 얘는 시즌 오프 상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폴카도트 자체도 굉장히 귀엽고 가을 겨울에 입어야지 하고 구매를 했는데 막상 실물을 보니까 안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실패를 한 그런 Another Stories 원피스입니다. 얘도 사이즈는 6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긴팔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황토색의 브라운이에요. 그리고 도트는 하얀색으로 귀엽게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근데 얘가 개인적으로 살짝 별로라고 생각했던 점이 이게 새틴 소재 있잖아요. 되게 광택이 나는 소재이기 때문에 나이트가운?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했던 하울템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별로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소매는 일자형으로 떨어지는 핏이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얘도 랩 스타일의 원피스인데 이렇게 옷에 원단이랑 똑같은 이 소재의 스트랩이 있어가지고 이걸 묶어주면 돼요. 그래서 느낌은 좀 더 나이트가운 같은 느낌이 납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슴이 명치넥으로 떨어지는 원피스예요. 네, Another Stories 하울이 실패한 것 같으시죠? 하지만 아닙니다. 두 가지는 건졌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원피스인데요. 얘가 그린이랑 옐로우랑 블루가 낀 플라워 프린트의 원피스거든요. 근데 얘는 무려 이렇게 자체적으로 똑딱 단추가 달려있어요. 그래서 가슴 부각이 조금 덜한 편이고 여기 소매도 이렇게 셔링, 고무줄 셔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 더 유동적인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입었을 때 기장도 어느 정도 적당한 길이감이 있어가지고 되게 괜찮았던 타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랑
발레리나 슈즈인데 살짝 웨지로 굽이 들어간 거 있잖아요. 그거랑 같이 매치하면 되게 예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휴양지 놀러 가셨을 때 이런 플라워 프린트에 원피스를 같이 매치하면 굉장히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이 플라워 프린트의 원피스는 건졌어요. 진짜 다행이죠. 제가 입어보고 살짝 별로인 애들이 많아가지고 애너더 스토리즈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진짜 다행스럽게도 이 플라워 프린트랑 여기 옅은 레몬 컬러의 스트라이프 원피스는 건졌습니다. 얘는 컬러만 다른? 디자인, 얘는 패브릭 디자인만 다른데 방금 보여드렸던 이 플라워 프린트랑 똑같은 제품인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에 똑딱단추 달려있는 것도 그렇고 소매에 셔링 들어가 있는 것도 그렇고 이게 다 똑같아가지고 같은 라인에 이 패브릭만 다른 원피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옅은 베이지색에 스트라이프가 들어가 있고 또 마찬가지로 브이넥인데 랩 스타일로 묶는 그런 원피스예요. 그래서 이 플라워 프린트랑 똑같기 때문에 사실 그냥 느낌만 이거는 스트라이프라서 이런 느낌이 나는구나 라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총 다섯 가지 제품을 구매를 했는데요. 그 중에서 블랙은 진짜 무난하고 예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오히려 너무 심하게 명치내기라서 저는 살짝 실망을 많이 했던 템이고 저 레드 도트 원피스 같은 경우에는 예쁜데 소매가 살짝 이렇게 캡 스타일로 떨어지는 타입이기 때문에 여기 살이 많으면 되게 안 예쁜 핏이 나와요.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쉬웠고요. 역시즌 저 원피스 같은 경우에는 너무 반짝거리는 소재라서 반질반질거리는 소재라서 그게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플라워 프린트랑 스트라이프는 굉장히 괜찮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플라워 프린트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쟤는 최근에 조금 자주 입고 다녔던 그런 여름 원피스 중 하나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제가 이번에 Another Stories에서 구매를 했던 하울 영상이고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좋아요랑 구독하기도 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바이바이.